워시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반갑습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간간히 하긴 했어요. 주로 이제 원미래 리액션 비디오로 많이 채우긴 했는데, 아, 오늘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어떤 유튜브 옛날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그런 바이브가 있는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볼 거예요. 오랜만에 태국 힙합의 탑 프로듀서인 리노가 정말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 아, 이거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CEO라는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고, 피처링에 픽스드, 2P, F-Hero 형님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아, 저는 이거 뮤비를 촬영하기 전에 한번 딱 봤는데, 저 오래전에 그 YPP 단체곡이죠, 문랑랑랩 있잖아요, 그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태국 힙합에서 멋있는 또 단체곡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단체곡이 태국 힙합에 한동안 너무 없었어요. 뭔가 구심점이 되는 아티스트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딱 뭔가 뭉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가 오랜만에 딱 왔습니다. 멋있는 이름, CEO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제 뭐 가사의 내용이야, 우리 전부 다 CEO고 이제 우리는 굉장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약간 그런 가사들이죠.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 우리는 다 CEO야, 우리를 막을 순 없어, 약간 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간만에 힙합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제 채널은 다 힙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솔직히 요즘에 막 뭐 제가 아이돌 그룹들이 어떤 힙합에 관련된 컨텐츠를 저는 뭐 비디오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최근에 뭐 드릴 음악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냥 힙합입니다. 그것도 수년 전부터 좋아하던 그 태국 힙합의 그 느낌이 그냥 다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비디오는 아마 난리가 날 거고 뱅어가 될 거예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의 CEO featuring Fixed 2P Southside 그리고 F Hero 형님까지 있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DJ 칼리드의 어떤 단체곡 느낌이 좀 나기도 해요. 아니 훅은 진짜 픽스드가 전문이에요. 이 곡에 하드 캐리한 사람이 있다면 픽스드는 무조건이야. 에이, 털떡 시키는 거 있잖아, 털떡 시키는 거. 와, 픽스드는 이걸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진짜 훅 하나는 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저는 약간 프렌치 몬타나 느낌도 나는 거예요. 프렌치 몬타나가 훅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잘 치잖아요. 약간 좀 다른 의미긴 한데 프렌치 몬타나보다는 픽스드가 좀 더 터프하게 가니까, 아, 너 너무 좋은 거 같아.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 여기 뭐 다 있습니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랜만에 보는 아티스트들이 카메오로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아티스트들의 성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사들을 볼 때마다 이 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이거 훅이 진짜 미쳤습니다. 아마 피트니스 가서 듣는다면 미칠 거예요. 에이, 에이. 다음이 누구죠? 다음 누구지? 2P 사우사이드가? 어우, 나 지금 너무 흥분되는 거야. 아, 씨. 아,
2P가 2P했다. 아, 진짜 잘합니다. 이런 곡에서 2P가 빠지면 안 돼요. 2P는 픽스드만큼이나 이런 턴업 시키는 벌스들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랩 쫄깃쫄깃하지 않습니까? 에이, 타격감이 너무 좋아. 그 마지막 가사에 제가 해석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2P가 난 너무 강해서 피트니스에 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가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 되게 또 재밌었어. 프로듀싱도 그냥 딱 들으면 니노예요. 야, 니노와 턴업 시키는 래퍼들 그리고 단체곡 끝났어. 확실히 니노의 재능이 극대화되는 곡들이 좀 스타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뭔가 태국 힙합을 하나로 모아주는 단체곡 있잖아요. 떼샷인 거. 나 이런 게 좋아. 큰형님 40대가 넘으신 것 같던데 가사를 보니까 한결같은 폼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래퍼들의 존경을 받잖아. 역시 이 형님은 팝 랩도 좋지만 뭔가 이런 바이브의 곡에서 랩을 뱉어야 이 형님의 자리에 온 것 같아. 이건 그 문학랑 랩의 어떤 파트 2 같은 느낌이에요. 미쳤다. 아, 훅이 진짜 다 있어요. 훅이 진짜 다 있어. 이게 클럽이었으면 다 점핑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 그죠? 와, 미쳤다. 찢었다. 어, 니노와 가족이겠죠? 저희 가운데 계신 분이 그 니노의 여동생도 저는 R&B 가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모나빈가? 그분 맞죠? 아, 그냥 프로듀서의 재능도 극대화됐고 래퍼들만의 벌스의 어떤 재능들도 극대화된 곡이에요. 죽인다 진짜. 와, 이런 곡들 딱 들으면 리믹스 버전 나오기 딱 좋은 곡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전 단체곡들처럼 수많은 래퍼들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굵직한 래퍼 딱 세 팀이 딱 들어왔잖아요. 뭔가 무게감도 장난이 아닌데 제가 태국 힙합을 들은 지도 한 4년 5년 됐는데 그때 제가 즐겨 듣던 음악의 대부분은 사실 니노가 프로듀싱한 음악들이 상당수였어요. 뭐 그 외에도 식스키도 있고 뭐 스패치즈도 있고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니노가 가장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태국 힙합의 부흥을 일으키는데도 니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어떤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뭐 아우라, 중량감 이런 걸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기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래퍼들의 어떤 네임드만 보더라도 저는 알잖아요. 이 래퍼들이 태국 힙합을 부흥시켰던 진짜 장본인들이라는 거.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CEO라는 이름이 진짜 걸맞는 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런 단체곡이 그리웠어요. 너무 그리웠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릴 트랙이다 뭐다 요즘에 액션 비디오에서 참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또 한동안 이런 곡들을 안 들으면 그리워요. 아, 그냥 니노는 뭔가 이런 단체곡에서의 자신의 어떤 프로듀싱의 역량이 진짜 최고조로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여기 출연했던 래퍼들의 벌스들은 너무나 다 임팩트가 너무 셌고 그리고 어쨌든 중심을 잡아주는 건 여기에 훅이지 않습니까? 픽스드가 완전 개사기의 훅을 만들었다.
그냥 딱 들었을 때 그 타격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건 뭐 말로 설명이 안 돼. 아마 진짜 이게 나이트클럽이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미쳐 돌아버렸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아마 이거는 또 한 번 다시 한 번 태국 힙합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뱅어가 될 수 있을 만한 너무 좋은 곡이야.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